애썼다. 어찌 됐는지 묻지 않으십니까? 소자가 낙방한 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까? 소자가 아무리 소원한들 내 이혼 문턱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불보듯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까? 그만 가시거라. 소자 양혜수 영감을 만났습니다. 아버님이 양혜수 영감과 벌였던 구침지의에 대해 들었습니다. 그 때문에 소자의 성을 갈기 전에는 내의원에 들어갈 수 없다 들었습니다. 뭐라 말씀 좀 해보십시오. 뭐라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. 세상이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냐. 그 때문에 소자의 앞날이 막힌 것을 아십니까? 소자가 아무리 뛰고 날쳐도 진창에 저밖에 옴짝달싹도 못하게 됐으면 아시냔 말입니다. 아버님이 왜 과거 길을 말렸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. 치졸한 객기였다. 나도 도려내고 싶은 기억이야. 허나 내가 과거를 만류한 것은 낙방을 염려해서가 아니었다. 네가 젊은 날의 애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랬다. 의원이 되기보다는 의원의 허명만을 쫓았던 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다. 의원의 길이 무언지를, 환자를 궁휼히 여기는 것이 무언지를 먼저 깨치기를 바랬다. 내 의원에 입격하겠다는 제 소망이 어찌하여 허명을 쫓는 것입니까? 아버님은 이미 허명을 누리고 계시는데요. 모르셨습니까? 이 나라 최고의 어이 양혜수 영감을 누른 인물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. 근데 소자의 처지는 무엇입니까? 아버님을 향한 칭송이 제 소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. 저더러 평생을 종구석 의원으로 살라 했습니다. 이제 현실을 알았으니 소자 헛된 꿈을 버리겠습니다.